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의 자세라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예수님께 한 소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의 영적 포인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이 들릴 때 그리고 기적의 현장이 보일 때 그것이 나의 기적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사 살게 하소서 하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오기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면서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잠잠하라. 그 귀신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그 소문이요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그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집 앞에 사람들이 각종 병이 걸린 사람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귀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들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네 사도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 내가 소문내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갈릴리에 퍼졌듯이 다른 분들이 저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기 전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거라사인의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귀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과 부르셔서 온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기적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잠깐 회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회당은 48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그리스도로 시나고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집회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당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 강가, 옥에 등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나고그가 되는 것, 회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등지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회당을 건설할 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 안에는 모세의 율법을 넣어두는 그런 상자를 두었습니다. 회당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당은 크기 때문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들을 그런 물색해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1년이고 다시 재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높은 위치인 거예요. 존경받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감투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보면 감투가 쓴 것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적 권력이나 또 돈이 많다거나 이런 것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막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위치에서 볼 때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10번은 더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들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인간적 위치를 내려놓고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발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추었냐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거기까지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그 딸이 사느냐 그 딸이 죽느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살고 안 계시면 죽는데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야이로에 있는 상황이나 그 해결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에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때도 직장도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죽게 아니면 살게 까무러치기 같은 그런 일들이 꼭 한 개씩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바로 뭐냐면 그 상황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라고 그 상황을 한 가지씩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께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덤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라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배우라고 늘 기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숙이셨는가 말입니다. 갑자기 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깡그리깡그리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을 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다시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 엘리야는 그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머리를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매우 예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손 보면 되게 뭐 그냥 뭐 굉장히 경건한 거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2절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주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는,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결국에서 끝에 가서 가장 보람있게 쓰이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때 그때 바치는 것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나의 얼굴이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그 얼굴을 바칠 수 있는 그 무릎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조각구름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조각구름은 큰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 되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응답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기도도 매우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간곡히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때의 감정은 매우 슬퍼요. 예, 경험을 해보셨나 아무나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보면은요 그 자식을 대신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곡하는 소리가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곡이 나와요. 하늘 향해 하나님에서 곡이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냥 자식이 죽는다는 어떻게 되면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 있는 온 것을 향해서 다 해서 완전히 그게 곡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엇을 다 죽어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과 함께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심령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린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벌써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딸 대신에 들어가는 자신의 무덤 말입니다. 야이로의 고백이 저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었을까? 시편 28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산짐승이 우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에 있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곡을 합니다. 통곡하고 통곡하고 곡을 하고 또 곡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가지고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듯이 저의 자식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야이로와 같고 그런 절박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또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야이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그의 딸을 위해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의 요청이 분명해야 돼요.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요청 분명합니다. 어린 딸에게 안수해서 살려주십시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구해야 돼요. 나의 허우맹랑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게 된 것을 살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기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요청하고 나면 그 소원이 응답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계속해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죽게 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죽게 된 것을 살려주게 되면 다른 것들이 연달아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소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렇게 제가 보니까 한 몇백 명이 모인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난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걸 하니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 알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천상 예배 그렇게 드림으로 매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는 긍정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은 부정으로 긍정은 긍정으로입니다. 불신은 저주로 믿음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뜻에 맞게 요청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 없음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요 백부장의 믿음만 못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오셔서 손을 얹어줘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백부장의만 믿음만 못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하인이 죽지 않고 납니다. 근데 야이로의 믿음은요 딸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요? 야이로의 믿음이 좋아요? 백부장은 하인이 안 죽어요. 근데 야이로는 얹어서 손을 얹어서 구해줘서 라고 하니까 딸이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가슴 졸이고 가슴 타는 것은 야이로가 더 많이 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 야이로의 믿음도 같지만 백부장의 믿음 소유하시기를 그보다도 더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을 살려놓고 보세요. 내 믿음이 굉장히 충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뭐 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나에 있는 풍랑과 나에 있는 환란 가운데 어떻게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풍랑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다면 네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풍랑은 잔잔하게 돼요. 내 믿음 너무 좋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없을 때부터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야이로의 믿음이 됩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 없어서 말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부흥에 나가가지고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수백 명 모였는데 그 안수기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하면요 불이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 불이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또 기력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놓고 하다 보면 갔다 다시 왔다 그러고 나면요 기력이 다 뺏겨 소진하고 근데 뭐요 성도님들이 불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죄다 예수 이름으로 좋을 죄다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시대형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아버지 부흥에 나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예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버지. 아우 저 안수기도 안 하고 그냥 선포만 해도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그냥 선포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김경서 청년이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이제 들어갔다가 주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김경선 청년이 가슴이 좀 아프니까 내가 이 중에 좀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요. 뜨거운 불이 확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좀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치유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불을 그래서 그냥 안수를 하려다가 또 안수를 하면 계속 또 안수해야 되잖아요. 이게 버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베고 그냥 쥐어 그래서 선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슴에 불이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머리에도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머리에도 하나님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불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러더니만 성령의 바람 같은 불이 확 그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구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좀 더 고급적인 걸 구하세요. 더 고급적인 거예요. 내가 좀 덜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야 사역도 오래 하고요. 사역도 더 넓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대 형성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5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의 시기에 요청하면 우리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화로운 가운데 그렇게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야이로의 딸은 매우 든든한 중보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바로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중보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님이 되실 분들 예, 여러분의 이 중보가 자식을 살립니다. 우리 프레전차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살립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가 대단한 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중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만 닿으면 다시 사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야이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응답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야이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위치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 무릎 가운데 엎드려 그 발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 나의 기도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 분명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